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아이리스 또는 영화 의향자에서 보면 북한 핵무기의 핵심 기술을 가진 북한의 과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과연 현재 북한에서 핵 개발을 이끈 과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을 주도한 인물은 서상국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강좌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학과장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서 교수는 1966년 28살의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로 알려지고 있고요. 구소련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김일성대 교수로 복귀한 뒤에 북한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영상 속에서 서 박사의 모습이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은 1998년 11월 30일 당시 환갑을 맞은 서 강좌장에게 공로를 평가해서 환갑상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서 교수가 이국에서 태어나서 광복 후에 북한에서 고급 중학교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0여 년간 과학 연구 사업을 벌이면서 양자 역학, 소립자 이론 등 40여 편의 저서 그리고 100여 건의 가치 있는 소논문을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8명의 박사 그리고 20명의 학사,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고 최신 과학 분야를 개척하는 데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해서 김일성상 그리고 노령영웅 칭호를 비롯해서 국가 표창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와 행사에 불러서 김일성 주석을 직접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까지도 안겨줬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상국 씨의 공식 직함은 김일성 종합대학의 물리학부 강좌장인데요. 국방위원회의 극비위원으로 알려지고 있고, 핵실험을 포함해서 북한의 핵개혁과 관련된 정책을 이반하고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실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서 씨는 러시아 지역을 홀로 여행하면서 과거 소련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인맥을 활용해서 핵 관련 시설이나 부품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다라는 후문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 등 서방사회는 서상국 박사를 제재 대상 인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핵개발이라고 하는 국가적 사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가 사는 아파트는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철저하게 경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건강에 혹시라도 이상이 생기면 프랑스 등 서방 국가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 국가들의 의료진을 직접 초청을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서 씨는 구소련에서 유학 시절 워낙 수재로 소문이 나서 소련 측에서 귀화를 종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그를 본국으로 소환한 뒤에 혁명화 차원에서 지방에 내려보내기도 했는데, 핵 개발을 위해서 다시 중용해서 일을 맡겼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승계한 직후인 2012년 2월에는 김정일 훈장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상국 박사가 북한 핵개발, 특히 핵무기 개발의 대부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면, 1990년에 사망한 도상록 김일성 종합대학 핵물리학과 강좌장은 북한 핵 이론의 기반을 닦은 선구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 회산구역에서 태어난 도씨는 1932년 일본 도쿄대학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개성 송도중학교에서 물리 교사로 활동을 했고,
당시 헬름화 수소이온에 대한 양자역학적 취급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국제학계에도 많은 이름을 알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광복 후에는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김일성 주석의 자필 초대장을 받고 나서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 1946년 개교 이후에 물리학 부의 초대 학부장, 물리 강좌장, 핵물리 강좌장 등을 역임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조선 대백과사전은 도상록 씨에 대해서 핵구조 이론, 양자역학, 원자로 물리 등 교과서와 참고서 30여 종을 집필하고 핵 가속 장치를 비롯해서 핵물리 실험 장치를 개발하는 등 원자력 부문의 첫 교육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핵 산업 또는 원자력 산업의 주춧돌을 놓은 인물로 도상록 박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과 김책 공대를 핵물리학 연구의 선도기관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1955년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의 핵물리 강좌가 개설이 됐고 1956년에는 과학원 수학물리연구소에 핵물리실험실이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1973년 김일성 대학 물리학부의 핵물리학과가 화학부의 방사화학과가 개설이 됐고 1980년대 중반에는 이 두 학과가 원자력학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김책공대는 주로 응용 분야 핵재료학과, 핵전자공학과, 원자력학과, 물리공학과, 응용수학과 등 다섯 개 학과를 가진 핵물리공학부가 출범을 했었는데 김책공대 역시 1980년대에 응용수학과와 물리공학과를 기초학부로 이전을 시키고 핵전자공학과와 응용 분야는 모두 영변에 설립된 물리대학으로 이전이 됐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이 영변에 있는 물리대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변 지역 근로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1980년에 설립된 물리학원을 토대로 해서 1980년대 말 세워진 물리대학은 핵재료, 핵전자, 원자로 등 3개 학부에 10여 개의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물리대학은 영변 지역의 대규모 설비를 활용한 실무 교육을 강조하고 마지막 학기는 대부분을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대학은 북한 군 소속으로 상세한 편제는 비밀이어서 다른 지역 학생들은 이 대학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리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핵탄두, 특히 핵무기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